저는 버즈앤비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심충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의 스타트업으로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유튜브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검색을 할수 있고 또그 인플루언서들의 백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광고주들이 자기에게 맞는 유튜버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게임 쪽 퍼블리싱 사업을 했었는데요.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많은데 그 인플루언서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또 찾았다고 해도 그 인플루언서가 저희 제품하고 오디언스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명세만 가지고 인플루언서하고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인플루언서를 이제 검색을 하고 또 검색한 인플루언서가 저희 서비스나 제품에 맞는 인플루언서인지 혹은 유튜버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현재는 대부분 한국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현재 한국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의 유튜브 채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쪽 유튜브 채널도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내년에는 영어권 국가, 북미 유럽 이쪽 부분 유튜브 채널들을 데이터를 모으는데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유튜버들을 검색을 하고 그 유튜버들이 우리 제품에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 앞단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대부분의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혹은 유튜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뒷단 부분인 유튜브와 같이 캠페인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뒷부분에서 저희는 첫 단추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때첫 단추를 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다면은 뒷부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단추를 잘 끼는 부분에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성과 있는 그리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유튜버들을 선정을 해서 성과를 좋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서비스가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 고객사 중에 한 군데에서 태국에서 마케팅, 유튜버 마케팅을 작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태국에 알리기 위해서 유튜버들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캠페인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버들을 써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썼던 유튜버들이 어떤 유튜버들인지 저희들이 리스트를 받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유튜버들의 시청자들은 태국 시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몇억 대에 해당하는 그런 마케팅 금액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버들이 송출했던 그런 대상되는 시청자들은 태국 시청자들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 예산이 많이 이제 허비가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국에 트래픽이 많은 그런 유튜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판교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판교에 있는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굴지 IT 기업들이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도 판교에 많은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사들도 판교에 많이 있는데요. 판교에 저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고객사들과 미팅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저희가 하루에 뭐 5건, 6건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모두 다 판교에서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만약에 다른 곳에 위치를 했더라면은 하루에 미팅을 한두 개, 세개 정도밖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 세일즈 하는 것들도 만나러 가는 시간, 또 미팅을 하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스타트업에게는 큰 비용이기 때문에 판교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들을 많이 절약을 할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개발자들도 판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재를 영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